네,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확인해 볼게요. 네, 사진 속 빨간 물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봤을 땐 모양은 경운기처럼 보이는데, 이런 색깔의 경운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 불조심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그 아래에 보면 불은 119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자, 빨간색과 불조심, 그리고 119. 확실히 소방과 관련된 물건인 것 같죠? 이 사진 속 물체는 바로 경운기 동력 소방 펌프입니다. 이 다음 사진에도 역시 빨간 펌프가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동력 소방 펌프입니다. 현재 두 펌프 모두 덕진 소방서에 전시 중인데요. 꽤나 오래된 소방 유물로 보이죠. 네, 이러한 소방 유물들 전주 덕진 소방서가 찾고 있습니다.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 유물을 기다리는데요. 2024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의 지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경운기, 펌프, 또 소방차처럼 규모가 있는 유물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작은 배지, 또 오래된 사진, 서류 한 장이라도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네, 제보는 8월 7일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이 소방 유물 자료관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유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은 전혀 변동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제보로 소방의 역사를 밝히는 것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픽이었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9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문화가족 80여 명과 함께 한복과 한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8일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 70여 세대에 직접 담근 여름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인후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어깨동무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